최근 들어서 RxJS와 그리고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 주목받게 된 주요한 이유가 일단 활용성과 응용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한번 만들어두면 이것을 조금만 손봐서 다른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또 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일단 약간만 조작함으로 해서 다른 기능을 갖는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.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금 Array Observable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클릭 어브저버블 만들어 본 게 있었죠. 이걸 활용을 해서 그냥 클릭 어브저버블 그죠?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 좌표를 나타내게끔 해서 펑션을 바꿔주면 되겠죠.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뭐죠? 이벤트에 클라이언트 X죠. 클라이언트 X 좌표를 표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그리고 X 필터도 마찬가지 X가 뭐 예를 들어서 좌표가 200보다 커야 된다 혹은 100보다 커야 된다 1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뭔가 조건식을 줄 수도 있죠.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새로운 것을 또 구동을 하고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아주 간편하게 구현이 되는 거죠. 볼까요? 언커트 레퍼런스에라 그렇죠? 지금 보면은 이게 밑에 있잖아요. 밑에 있으면 안 되죠. 이 variable이잖아.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hoist가 됩니다만은 variable은 사용하기 전에 그 전에 지금 click observable 쓰기 전에 이게 먼저 reconstruct로서 쓰는 데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럼 클릭하면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. 그죠? 10으로 하니까 너무 작네. 200 이렇게. 그래서 위에 찍어도 안 나타나죠.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찍으면 나타나죠.